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명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잡고 이제 새해를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나중 영광의 비전이 뭐냐? 한마디로 237 플랫폼입니다. 영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022년 꿈꾸는 것이 바로 헌당입니다. 깨끗하게 아무 이제는 부담 없이 마음껏 전도 선교에 올인하자라는 것이 꿈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라스트 천 헌신의 자리로 다 나가서 헌당 경제 복음 회복의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복을 안 주고 그저 안 죽을 만큼 줬지만은 오늘부터는 정말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에 맞추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무 노력 필요 없어요. 종교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노력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라, 믿어. 믿어라.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 힘들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열심히 일한들 아무 소용없다. 흔들이다.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 뭘 해도 하나님 우선순위. 미국의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구두 수선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이 구두 집는 것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첫째 하나님 생각, 두 번째 가족 생각, 세 번째 구두 생각.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첫째가 뭐냐? 첫째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야지. 나름 돈이 앞서고 사람이 앞서고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상식이 앞서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데도 고생을 해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가 계속 성성장구하고 응답응답응답받아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증거도 없고 별로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큰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 차별합니까? 차별 안 합니다. 무슨 차별하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프라이오리티, 최고 우선순위로 두느냐? 이거예요. 사오정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집는데 나 돈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오정 이 유머 속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런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오정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올인되어 있는 사오정. 유머 코드에서는 사오정이 우리에게 재밌는 모습이지만 실제 삶 속에 더더구나 영적인 삶에서 이 사오정 스타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나 중심. 2022년 한 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본당 헌당도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확실하게 100% 올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중요한 것이 뭐냐? 오로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24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야 성령 충만.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린다.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린다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하늘나라를 지구에 못 갔지만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자. 이게 나의 24예요. 그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보좌 24 누린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불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나의 24를 누렸기 때문에 또 보좌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교회 24. 이 사실을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회 24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 누리면서 불신자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현장 24. 확실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향기를 바라라. 예수 향기가 나. 예수 같이 만나면 예수 향기가 나. 따뜻해, 온유해. 정말로 이제 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같아. 상막하지를 않아. 나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야.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24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 바라게 주신다. 빛의 경제로. 특별히 나의 업과 직분을 통해서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을 해나가라. 더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키자. 나를 중심해서 나의 24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엄청난 이 일.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일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 식품업을 하는데 보니까 막 전국 막 다니는가 봐. 막 부산 대구 막 강원도 다니는 그러면서 복음 그 식품 하면서 복음을 주게 저 그 식품 먹어요. 근데 그 증거하면서 복음 중 난 그 몰랐어요. 아 요 최근에 보니까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구미에서 매주 올라온다네 청년 중에서 구미에서 올라오고 저 대치동에서 오고. 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업의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개해서 그 지방마다 다 전도해서 그 교회 다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2022년 새해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각 교회의 이런 신앙 공동체를 향한 다양한 서신서를 14권이나 썼습니다.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갇혔어. 그걸 감옥 갇혀서 뭐 전 어떻게 전합니까? 간수, 죄수. 그들에게 복음을 다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못 간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수를 누릴 수 있도록 서신서를 쫙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옥중서신이요 그것이 목회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거하는데 올인했다.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이라는 희대적 미션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70인 제자운동이에요. 70인. 여러분 70명에게 복음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 한다 그건 놔두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70명에게 올해 내가 전개를 하겠다. 복음을 전개해 봐요. 그래서 70명 사람이 될 수 있고 70곳의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요 성경의 70인 제자처럼 지역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나면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현장이라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 그 인생의 답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크게 못 느끼지만 불신자들에게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잠 못 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요 이 공황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아닌 척 하지만은 전부 다 고통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불신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떨어 사니까 자식이 말이요 애기가 어머니 품을 떠났으니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행복하겠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런 위기 속 얼음 속에 고통당하는 저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 같은 여자, 부시와 아울라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다 맞는 그 부부, 또 뭡니까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그런 장사꾼들, 주위의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산업 복음화, 학원 복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 운동 이 두 가지 따라서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 운동 그리고 70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개해서 내가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리라 2022년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방향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건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진 복음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되는 뭐 일시적인 한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답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무슨 그게 뭐 힘듭니까? 그냥 말 입만 벌리면 그냥 그 사람에게 생의 답을 주는데 진양하는 말 한마디 인생이 답이 되는데. 아멘.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실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이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체험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받은 복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이 교회가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다. 아멘. 2, 3, 7, 5천 종류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24의 열정입니다. 8절로 10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지시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삼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에요. 오셔서 머리 위에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는 명절이라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 흩어졌던 이 많은 이 유대인들이 쫙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경건한 디아스포라들 몰려왔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고 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지상방언입니다. 천상방언 있고 지상방언이 있어요. 이 지상방언으로 확 복음을 증거한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더니까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자기 집으로. 특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성령 임재한 마가다락방 오순절 임한 그 성령이 임한 그때가 20년 지난 후에요. 2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로마에서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좋은 믿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평상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라고 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이들에게 더보다도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맛보게 하는 그 믿음 또 견고하게 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을 헬라말로 스테리조라. 스테리조는 강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테리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스테리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체험을 발판으로 이제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변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을 네가 체험한 그 나를 통해서 체험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줘서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심하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환경적으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막 이거는 죽지 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거든요. 이런 생사가 걸린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좀 견고하게 좀 해라. 확실하게 좀 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서 큰 열매를 맺게 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24의 열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게 나와. 어떻게 하든지 이 표현하고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 건 사람이다. 복음에 생명 걸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은 완전히 미쳤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서 올인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24 열정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적응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섭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all or nothing입니다. 뜨겁든지 찹든지 믿든지 말든지 전부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요 이 청년 때 수영록에서 막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헌신 운동 막 그렇게 막 일으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뭐 환경적인 육신적인 그런 거는 뭐 없죠. 별로 뭐 나타날 것도 없는데 내 영적 상태는 엄청 풍성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넘치도록 그냥 어쩌면 내가 이런 데 쓰임을 받나. 너무 영광스러웠어. 미쳤다 정문주 저건 미쳤다 저 교회 미쳤다 불신자들은 교회 지금 미쳤다 맨날 교회 간다 저거 맨날 저 교회 간다 가까이 사람들도 미쳤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요 직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군 때문에 여러분 성교 때문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미치면 행복해. 중간은 없다니까요. 중간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작년보단 올해가 여러분 지난달보다 이달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 성장이냐 퇴보냐.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서 올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런 올인의 삶, 복음 24의 삶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아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안위를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안위를 얻고 아멘. 그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영적으로 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된다. 영적인 것은요 전하고 나누어 줄수록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영적 자꾸 나누어 줄수록 유익이 돼요.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너와 가족 자기를 위한 건데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건데 그 사실은 다 내게 다 돌아와. 완벽하게 그릇을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못합니다. 내가 좀 준비를 잘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가 훈련 제대로 좀 받아가지고 내가 좀 기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성경 좀 읽어가지고 내가 좀 가지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할 거다.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요 수십 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혹시 무슨 질문하면 다 못하면 어쩌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잡생각이 잡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내가 준비 뭔 준비를 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서 하겠다 사람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전 전하지 못 전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이게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잘. 내가 잘한다니까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그릇이 커져요.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이 말이요. 좀 자존심 센 사람들이 이 다락방 운동을 못 해요. 이 복음도 못해요. 다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 못해요. 자기 오픈을 못해요. 자기 오픈 마인드를 못해.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미국에서 미션홈 자격 1호요, 1호. 내 때문에 훈련받아가 한국에 와 훈련받아 미션홈 1호인데 이분이 보면 내보합니까? 나는 왜 다락방이 자꾸 다치냐고. 형수는 다치게 돼 있어요. 왜 다치느냐? 이분이 엘리트예요. 경남여고 나오고 부산 약대 나오고 약사예요. 서울에서도 약국 오래 하다가 미국 이민 간데 이분들이 이 엘리트들의 이 약점이 뭐냐? 자기 오픈을 잘 안 해요. 자기 오픈 마인드를 안 해요. 이렇게 자기 연약함 것도 나누고 바울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나눠야 되는데 내 연약함을 말 안 해. 완벽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되게 드라이 하잖아요. 그래 드라이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하다가 말고 캐비에 숨어 버리고 문 잠가 버려. 안 열어주고 그 문이 닫히죠. 형수님 자신이 한중간 살았던 걸 내 모습 이대로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영적 삶을 나눠야지. 그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 형수가 원래 완벽한 것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겨울철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빙판길을 만날 때 큰 당황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빙판길에서 확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질 때 여러분 핸들을 어떻게 틀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이 미끄러지면 막 놀래가지고 반대로 확 틀잖아요. 반대로 틀면 더 위험해. 차가 뒤집어져. 위험하다고. 확 미끄러지면 미끄러진 대로 같이 틀어줘야 돼. 저도 이 서울 와가지고 처음 서울 와가지고 겨울을 맞이했는데 차를 운전을 가다가 이 우리 부산은 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겨울 서울 운전은 또 다르대. 이 겨울이 겨울에 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차선인데 이 중간에 딱 얼음이 딱 눈이 있는 거요. 이게 다이아가 걸려가지고 팍 돌았는 360도 눈 돌아서 팽팽 돌았는데. 마침 차가 안 와가지고 안 다쳤는데 사고는 안 났지만 그때 아 서울 운전은 다르구나. 서울 운전은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눈길에서는 물론 이게 뭐 엔진 브레이크 쓴다든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천천히 순차적으로 그렇게 밟아야 되지만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영적으로요, 우리가 이 현장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현장을 가게 되면요, 다른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형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믿겠나? 의심이 갑니다. 내 형편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데 내 말을 믿어주겠나? 듣겠나? 저 사람에게 무슨 내 영향을 주겠나?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거의 대부분이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옳은 것 같은데 다 틀린 거예요. 자기를 제안하고 묶어두면 안 돼요. 존 헌트가 그런 말이죠. 존 헌트 신학자가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제안시키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안에 영으로 와 계신데 왜 그 하나님 너를 슬려오네? 너가 너 자신을 제안하냐 자꾸. 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 못 받도록 잡아버리냐? 제안하지 마라. 묶어두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이 있고 나의 모습, 상황, 형편 상관없이 내 말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 문을 열고 구원할 계획이 있으면 인도받게 돼 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라 뭐 해라 할 때는 거침없이 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제 버스 전도 해봤습니까? 버스 전도 합시다. 내가 회장인데 총무하라고. 야, 39번, 40번 해운대 출발 충무동 돌아오는 그 당시 좌석버스 있었어요. 좌석버스는 쫙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좌석버스 사갔다 앉아가 있다가 신호가 긴 로타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딱 서가지고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서 건강해서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떠들었어. 이야, 그거를 내 친구하고 내가 따라서 했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 영접하지 가도 촥 나눠주고 또 내려가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3시간, 4시간 한 바퀴 삐 돌고 수영 로타리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네. 겁 없이 그냥 해본 거예요. 어른도 겁이 없었냐? 유치장 그 전도 갔는데 한 번도 나 유치장 가본 적 없거든. 그냥 가자. 가서 그냥 막 복음 전가하고. 어느 정도냐? 목회도 안 해보고 그냥 개척했어. 막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서 내가 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어?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말. 2022년 영계 모든 성도는 자기 생각 틀에서 완전히 벗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 빚 소리만 해도 막 가슴이 아프죠.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그만큼 지금 부담을 주는 이 소리도 없어요. 빚진 자다. 빚이라는 것은 그 다 갚기 전까지는요 늘 마음에 뭐요 부담이 돼 있죠. 빚진 자, 헬라말로 오펠레테스랍니다. 오펠레테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빚진 자, 해야 될 의무 안 하면 안 돼. 의무가 있는 자.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이런 빚진 자 안 하면 안 돼. 그 빚진 자의 의식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빚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가두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빚을 갚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참 진리의 말씀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빚 갚는 거예요. 그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자기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이만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는 것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복음은 들어야 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복음 증거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의리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증거를 한다. 골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고백이지요. 복음을 증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한테 뭐 또 복음 전한다는 말이냐?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바울이 체험한 더 깊은 복음입니다. 더 깊은 복음. 바울이 체험한 더 깊은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뭐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 자라고 싶거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예배. 예배 속에서 성령 역사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참맛을 매 시간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예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한 시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세계 인류의 문명을 그야말로 쓰임받았던 인류를 위해 쓰임받았던 에디슨을 비롯해서 모든 발명가들 모든 창작자들은 다 거의 다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뭐 늘 남 모르는 영적 비밀을 영적인 이 비밀을 맛보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전에 전체 교육자 건면하는 시간과 또 지난주에 우리 장로의 우리 특강을 제가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Are you still burning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시자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였어요. 인사. 그 사람 다른 거 인사 안 했어요.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가슴 속에 아직도 불이 붙고 있는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복음의 불이 붙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Are you still burning?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Yes, I am이라고 말하세요. Are you still burning? Are you still burning?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탔다가 꺼졌다가 아니에요. 그거 다 틀린 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한 번 오신 불은 영원히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계세요. 여러분의 고백처럼 2022년 복음 열정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약적 도전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2년도 나중 영광이 예전 영보다 크리라고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체험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 주실 영광이 더 클 줄 알고 2, 3, 7, 5천 종족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은 늘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불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으로 모든 지금 환경은 부정적이고 전부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막연한 환경 가운데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복음 들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풍성함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